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요에마키야마입니다. 저는 일본의 국회의 상원의 멤버입니다. 제 선거구는 도쿄 바로 옆에 있는 가나가와현입니다. 가나가와현 동경 다음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현입니다. 가나가와현에는 요코하마, 가와사키, 가마쿠라, 하코네, 유가와라, 치가사키 등으로 유명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부의장, 위원장, 내각 위원회 회원, 오다 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동료의 아이들의 어머니의 역할 맡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정치가가 되기로 결심하였나요? 저는 20대 때부터 저의 친구들과 함께 자선단체부 운영하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난민 캠프를 도운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저희 자선단체로 초대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 이벤트 등을 통한 수익금을 의료기관에 기부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확대하려고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신의 정책은 이러한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하지만 정치가가 된후 제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NPO 법인에 기부할 수 있도록 세금 공제 제도를 개혁하는 일과 여성분들께서 출산 후에 다시 자신의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안을 여러 가지 제안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의 불경기형 문제 해결 등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사다코 오가타 히라리 클린턴입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입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녹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 녹색 옷을 입고 다닙니다. 당신의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제 좌우명은 매일매일 시작입니다.